항상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너무 이게 디자인이 예쁘다 보니까 품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한림쌤 컨텐츠에서 그거 봤어요. 네. 이게 완전히 안 맞는 거에 대한 비판. 근데 이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밖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당산역에 내려서 본부 본사에 도착을 했는데 영주쌤? 안녕하세요. 들어가 볼까요? 저 말고 또 다른 선생님 한 분이 있으면 조금 더 공정한 리뷰가 될 것 같아 모셨습니다. 또 주쌤, 또 영주쌤이죠. 도착하니까 바로 폼부에 레깅스를 선물로 주셨어요. 저희 또 레깅스 리뷰 경력자 아니에요? 그래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기구 리뷰할 때도 입고 보여드리니까요. 시청 모습도 기대해주세요. 일단 기구를 먼저 보기 전에 폼부는 어떻게 기구를 만들기 시작했는지부터 듣게 됐습니다. 폼부 필라테스 기구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디자인은 워낙 예쁜데 과연 사용감도 좋을 것인가? 그래서 저도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오기는 했어요. 제가 아주 솔직하게 리뷰를 하고 싶은데 혹시 인터뷰와 기구 사용 그리고 리뷰까지 응해 주실 수 있는가 부탁을 드렸는데 굉장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저도 사실 촬영 당일 아침까지도 조금 고민을 했었거든요. 아, 정말 나쁘면 어떡하지? 진짜 솔직하게 해도 되나?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대표님께 솔직 리뷰 허락을 받았고요. 이날도 와서 다시 한번 확답을 받고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대표님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신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쓴소리를 듣게 돼도 괜찮다. 폼부는 생활가전과 의료기기를 디자인하는 회사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필라테스 기구도 그렇게 예뻤던 겁니다. 어떤 식으로 평소 디자인을 하시는지 또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떤지 대표님께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 중에 몇 가지 특별한 부분은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스프링 그리고 프레임입니다. 저희가 기구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잖아요. 스프링 같은 경우는 원자재 품질에 따라서 그 퀄리티와 느낌이 결정된다고 해요. 보통은 철로 만들게 되는데 내구성이 좋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근데 단점이 반동이 세서 이렇게 튕기는 느낌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녹슬기 때문에 도금과 같은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에 비해서 스테인리스는 조금 더 스티키한 느낌, 좀 더 끈적한 느낌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비싸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비용이다라고 하면 철로는 두 배 더 생산이 가능하다고 해요. 제조 공정 자체가 조금 까다롭고 단가가 높기 때문에 보통 철로 스프링을 만드는 거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구 회사마다 철 또는 스테인리스로 스프링을 제작하고 있다고 해요. 그 회사에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원자재를 선택을 하는 거겠죠? 폼부는 조금은 비싸지만 스테인리스를 고집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폼부 기구들은 각각 다른 부품들을 만들어서 합치는 공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 같은 거예요. 각 부분을 만들었다가 합치는 거죠. 그러면 안에 공간이 비어있게 되는 겁니다. 그 공간 안에 구성품들을 넣을 수가 있어서 그게 장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바깥에 다 나와있던 뭐 레버라든가 구성품, 부속품들이 다 그 빈 공간 안에 넣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도 진짜 저는 신박하다고 느꼈어요. 자, 이제 설명을 다 들었으니 자리를 옮겨서 기구를 보면서 하나씩 더 설명을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풋바 방식을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제일 아랫단에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첫 번째 단계도 그냥 이렇게 하시면 바로 딱 올라와요. 그리고 내릴 때는 레버 올려주고 내리는 거. 이 사이드에 이제 핸들바도 자꾸 동작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도 하에 저희가 사이드 레일을 좀 만들어놨고 사이드 핸들이 혹시나 이 캐리지에 의해서 손을 다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쪽이 이렇게 파여져 있어요. 스트랩 같은 거 만들 때도 손으로 잡는 부분은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발에 의해서 이제 어떤 미끄럼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게 할 때는 이렇게 미끄럼 방지가 돼 있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밑에 있는 조절 버튼으로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네 양쪽으로 잡고 양쪽으로 잡고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목 마사지 주듯이 이렇게 잡으시면 이렇게 돼 있고
노란색, 하얀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파란색이 1이라고 보고 노란색이 0.5로 봤어요. 근데도 약간의 디테일을 더 잡았으면 해서 이 하얀색은 이거보다 훨씬 더 약한 0.2에서 3 정도 되는 수준의 스프링을 저희가 추가를 해서 본인의 어떤 상태나 컨디션에 의해서 조금씩 이제 추가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스프링을 저희가 추가를 했어요. 이제 점핑보드를 팡팡 차다 보면은 이게 기구가 막 왔다 갔다 한 번 더 받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받쳐주면 이제 여기를 팡팡 차도 이게 저희 제품은 밀리거나 하지 않아요. 대신에 저희 제품이 좀 무거워서 일반적으로 많이 이동하는 센터에서는 사실 굳이 추천하진 않고요. 좀 딱 갖춰놓고 하시는 센터에서는 이제 저희 제품 쓰시면 되게 편하실 거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밑에 고무발이 달려있는데 저희가 이제 플라스틱 발을 이렇게 적용해드리기도 해요. 그러면 좀 더 잘 밀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 제품을 처음 보신 분들이 단점으로 삼았던 건 너무 무거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운동기구가 무거운 게 뭐가 문제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오히려 가벼운 게 문제 아닌가?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데 이동해 가면서 이제 배치를 좀 자유롭게 하시는 거를 많이 써보시다 보니까 좀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발로 붙인다든지 아니면 그 밑에다 부직포로 된 것만 달아놔도 사실 그냥 밀 수 있거든요. 박스 같은 것도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데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쓰셔도 이제 밀리지 않아요. 근데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타워거든요. 타워인데 타워를 덮는 방법 때문에 저희가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덮는 덮개를 반반으로 안 하고 이렇게 다르게 스탠딩 플레이트로 추가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돼 있어서 타워를 안 쓸 때에도 이 부품은 계속 쓰실 수 있게끔 제가 좀 구상을 해놨어요. 일반적인 건 잘 안 까져요. 이게 그 정도에 까졌으면 저희가 뭐 침대 이런 데서 절대 못 쓰죠. 이런 방식을 스프링 뭐 아니면 열쇠 뭐 이런 걸로는 까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키트를 드려요. 톡톡톡톡 찍으면 완전히 100%는 사실 복원이 안 되지만 한 90% 정도 이상은 복원이 돼요. 그리고 풋스트랩도 조금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스트랩을 앞으로 빼거나 위로 뺄 수 있었어요. 특히 위로 뺄 수 있게 만든 이유는 숙련자의 경우에는 발이 떠 있어도 동작 수행에 문제가 없지만 초보자나 처음 하는 경우에는 발이 떠 있는 게 무서울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뒤꿈치가 이렇게 프레임에 닿도록 해서 시행하기 위해 이렇게 디자인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발 뒤꿈치가 벽을 지지하면서 얘를 힘을 주는 건 훨씬 쉽거든요. 그리고 타워에 있는 스프링은 기본적인 리포머 스프링과 같고 여기에 레그 스프링인 보라색만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리포머 스프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셨는데요. 손으로 걸 때 조금 센가라는 느낌을 더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캐리지가 굉장히 무거워요. 이 무거운 거의 장점이 뭐냐면 저희가 수레 같은 거를 흙길에 끌고 갈 때 가벼운 수레는 텅텅 튀고 느낌이 안 좋거든요. 근데 거기에 물건을 좀 많이 싣고 이제 그런 길을 달리면 비교적 훨씬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듯이 캐리지에서 저희가 무게감을 어느 정도 잡음으로써 이 안정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거든요. 실제로 스프링 무게감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는 영상 후반부에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번에는 바렐입니다. 바렐은 각 럭마다 실리콘 튜브를 감아서 발이 닿았을 때의 통증이 덜 느껴지도록 했다고 해요. 발이 다 아프면 넘어갈 때 공포감이 더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고려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럭 둘레가 좀 얇아 보여가지고 여쭤봤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그립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일부러 얇게 고안을 하셨다고 해요. 이 부분은 이따가 나올 캐딜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그때 자세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작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조작을 해서 이거는 많아요. 이거는 뭐 저희만 있는 건 아니죠. 네. 저희끼리 지금 마케팅 중. 얘는 별로 안 무거운가 봐요. 무겁습니다. 아 그래요? 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가정집 같은 데에도 저희가 팔지를 않아요. 가정집에 저희 제품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 엄청 많은데 저희 제품은 업장 같은 데서만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판매를 안 하고요. 오피스텔 센터에 납품하다가 곤혹을 겪은 적들이 많이 있어요. 뭐 저희 제품이 상처나거나 거기에 상처가 나거나 그래서 정상적인 큰 센터에만 납품하는 게 더 좋겠다 해서 납품을 좀 하고 있기도 하고요. 약간 좀 센터 가야만 볼 수 있는 기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도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럼 진짜 지금은 가정용으로 쓴다, 연락이 온다 그러면 판매를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진짜 안 합니다. 그렇구나.
가정에서 가장 사고 싶어하는 디자인이기는 할 텐데. 네, 근데 가정에 쓰기에는 불편함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무게도 있고 가격대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전문 업체에서만 여기 가면 이제 쓸 수 있는 기구처럼 느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무 홈 기구 말고. 초창기에는 좀 나간 것들도 몇 군데 있어요. 초창기에는 저희가 가릴 게 없었기 때문에. 필요도 비슷해요. 제가 핸들을 제거했을 때 가능하면 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쪽으로 바깥으로 튀어나온 게 없고 안쪽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폼부 체어의 또 다른 특징은 양쪽 페달이 용접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스플릿으로 쓰기 위해서 나무로 된 판에 경첩으로부터 두 개를 있는 제품들은 양쪽이 살짝씩 다르게 움직여 약간씩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안에 긴 봉이 들어있고 완전히 용접된 형태라서 시간이 지나도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스프링도 올려둘 수 있는 받침대가 있습니다. 스프링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면 종종 이렇게 세팅된 상태에서 이렇게 안 맞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 한림쌤 콘텐츠에서 그거 봤어요. 네. 이게 완전히 안 맞는 거에 대한 비판.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스프링이 실제 힘을 내는 범위에서는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그렇죠. 처음 시작은 외관은 이렇지만 실제로 여기서부터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똑같은 힘을 내거든요. 근데 이게 스프링이 기계로 만들어도 이 길이가 아주 약간씩 차이가 나요. 이게 어떤 기구의 문제라기보다 스프링의 어떤 아주 작은 그 미리수 차이 때문에 이 정도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설명드리고 싶긴 했어요. 제조사 입장에서. 강사님들이 보시기엔 뭐야 이거 페달이 안 맞아 이럴 수 있는데 한 가지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을 덧붙이자면 방금 대표님이 보여주신 페달에서의 단차는 스프링에서 나타난 단차가 아니라 그런 차이가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양쪽 스프링을 다른 높이에 걸어서 나타난 차이였어요. 이걸 이렇게 같은 높이에 걸어주시면 지금 이 기구에서는 그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체어와 마찬가지로 바퀴가 달려있어서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어요. 해먹 스트랩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 이제 좀 고민을 했어요. 계속 빨 수도 없고 그러면 조금 더 쉽게 빨 수 있으면서 잡고 동작을 할 수 있는 퍼즐을 만들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해먹 스트랩이라는 걸 좀 만들어봤습니다. 구매 후에도 언제든지 추가 부품을 구입해서 캡폼으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보통은 캡폼으로 구입을 하거나 캐딜락으로 선택을 해서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실제로 센터 오픈을 할 때 캡폼으로 구입을 할지 아니면 캐딜락을 할지 고민하신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일단 캐딜락으로 구매를 했다가 언제든 캡폼으로 바꾸고 싶으면 추가 구매를 하면 되니까 그 고민을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했던 거는 푸시스루 바를 아래로 옮길 수 있다는 점인데요. 체어로 하는 동작을 일부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체어의 페달과 푸시스루 바의 바는 다르기 때문에 그 느낌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체어에서 사이드 동작이나 프론 동작을 할 때 지지면이 적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회원에게는 이런 식으로 지지면을 넓혀서 동작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좋은 보완이 될 것 같더라고요. 다들 골반 쪽이랑 다리 쪽 지지해주려고 체어에다가 캐들락 이렇게 이어가지고 해보신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이거는 항상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폼부가 오해받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너무 이게 디자인이 예쁘다 보니까 품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고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너무 예쁘니까 오해를 했거든요. 약간 예쁜 사람들이 받는 오해랑 비슷하다고 잘 알지? 네. 공감 잘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사실 저희 눈에 엄청 예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이 제품이 엄청 예쁘다라고 저희가 보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모습으로 갑자기 나타났고 신생 브랜드고 초반에 조금 그런 오해도 있었을 거고 분명히 저희 제품이 초반에 부족한 부분도 많았을 거예요. 지금 4년 판매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더 계속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외형에 있어서는 초반 제품과 지금 크게 차이가 없지만 내구성에 있어서는 조금씩 변화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초반에 기구를 쓰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폼부 기구 느낌 정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처럼 이렇게 쇼룸에 오셔서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DM이나 카카오톡으로 예약하고 오시면 누구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항상 인체 치수에 되게 관심이 많은 회사인데 여기에 특히 또 뭘 감아서 쓰시잖아요. 보통 그러면 이 두께가 두꺼우면 거의 이렇게밖에 매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잡고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립을 얇게 했다고 합니다. 150kg까지는 하중을 문제없이 버틴다고 하니까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폼부의 스프링보드는 앞에 거울을 부착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해요. 인테리어로 거울은 사실 필수잖아요. 그래서 그 거울이 함께 있다는 것이 장점이면서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중에 이사를 가거나 할 때 거울을 벽에다가 붙이면 저희 원상복구 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이것도 비용이 꽤 듭니다. 근데 이거는 그대로 떼서 가면 되니까 저는 그 부분이 큰 장점으로 느껴졌어요. 저희가 이게 제품이 무게가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계속 날르는 게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저희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회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 다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나 무거우면 바퀴까지 달았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들어봤는데요. 제 체감으로는 사실 제가 쓰는 스파인 코렉터랑 크게 무게 차이는 모르겠더라고요. 제 것도 워낙 무겁기 때문에. 바퀴가 있으니까 일단 옮기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대표님은 바깥으로 모신 다음에 저희끼리 아주 신랄하게 리뷰를 해보고 싶어서 일단 자리에 앉았고요. 우선은 저는 지금 메리트 기구랑 케어 필라테스 기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은 인투 필라테스 기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기구, 그래야지 저희의 느낌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여러분들도 조금 가늠을 하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메리트 케어 필라테스, 인투, 발란스드 바디, 그라츠, 컨트롤로지 이렇게 사용을 해봤습니다. 저는 인투 필라테스, 메리듀, 발란스드 바디, 하프 필라테스 이렇게 사용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느낌은 아마도 여기에 조금 기본을 두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용을 해본 기구에서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 부분을 조금 연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포인트들의 중점을 두고 직접 사용해보면서 새롭게 느껴지는 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리포머부터 사용을 해봤는데요. 풋바가 고정이 되면서의 장점이었어요. 저희가 롱스트레치 동작을 할 때 보통 일어야 되고 풋바는 들면 위험해요 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선생님 기구도 혹시 이렇게 들면 들려요. 들리는 기구예요? 맞아요. 아~ 저도 그런 큐를 많이 드리긴 하는데 얘는 완전 픽스가 되니까 이렇게 할 때 좀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구 회사들마다 조금씩 다르죠. 풋바가 이렇게 고정이 되는 기구들이 있는가 하면 고정이 되지 않고 끼우는 형식의 기구들이 있어요. 메리트 제품 같은 경우도 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들면 들리면서 빠져서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들까지 컨트롤을 하는 게 필라테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그렇게 필요한 기능이 아닐 수 있을 것 같고요. 평상시 이런 거에 안정성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셨던 분들한테는 반가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스프링을 손으로 빼고 낄 때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는 사실 그냥 평소 사용하던 것과 비슷하다라고 느꼈는데 영주쌤은 자꾸만 엄청 무겁다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희가 지금 반대 방향에서 조작을 하고 있었잖아요. 자리를 바꿔봤더니 확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바꾼 곳에서는 확실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조작하실 때 손목 조심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많이 무겁게 느껴지시면 꼭 제가 바꾸는 바로 이 자리에서 바꾸시면 부담이 덜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빨강 하나, 파랑 하나로 후더크를 해봤는데요. 한 빨강 두 개 정도 한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퀴가 부드럽게 굴러가더라고요. 묵직하면서도 좀 부드러운 느낌? 뭐가 걸리는 곳이 없는 것 같았고요.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제가 평소 사용하던 기구들과 특별히 다른 점은 못 느꼈는데 물론 컨트롤로지나 그라츠와 같이 클래식 기구와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컨템포러리 기구 기준으로 느낌을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퀴는 특별한 관리 없이 마른 걸레로 가끔씩만 닦아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포머 제품 무게를 여쭤보니까 100kg 정도 된다고 해요. 사이드 핸들바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레일을 잡고 하는 리버스 터틀과 같은 동작을 할 때 항상 손목이 좀 불편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엄청 궁금했었거든요. 확실히 여기가 둥글게 처리가 되니까 손목에 부담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다한증이라서 손을 짚는 동작에서 늘 불편함을 겪는 영주쌤한테도 여쭤봤습니다. 다한증이라서 이 소재는 불편하지만 네. 아 그럼 나무는 좀 나아요? 네. 일단 땀이 많으신 분들은 나무가 훨씬 낫긴 한 거예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그냥 닿았을 때 애초에 땀이 너무 나버려서 그 부분은 조금 불편한 것 같지만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어서 잡는 건 좋다.
아, 그 스티키 매트를 쓰면 어때요? 그 부분이 보완이 돼요? 확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숏박스 세팅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뒤꿈치를 미는 느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제 키에 맞는 세팅은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었어요. 우선 제 키 166에는 박스를 덮지 않고 앞으로 뺀 채로 스트랩을 위로 빼서 세팅하는 것이 적당했습니다. 그러면 뒤꿈치로 플랫폼을 밀면서 내려갈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보다 키가 크신 영주쌤은 박스로 숄더레스트를 덮는 것이 더 적당한 거리였다라고 느끼셨다고 해요. 이런 세팅은 발을 뗀 채로 내려가 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뒤꿈치를 길게 뻗어밀면서 숏박스 시리즈 하는 것을 제대로 터득하지 못한 분께 알려드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발이 공중에 뜬 채로 컨트롤하는 것도 능력이니 그것을 원하시는 분은 스트랩 길이를 더 길게 조절해서 앞으로 빼거나 공중으로 띄워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목적과 수준에 따라서 조절을 하시면 돼요. 레더베럴은 확실히 이렇게 조절하는 게 엄청 편하더라고요. 요새는 사실 폼브뿐만 아니라 많은 기구들이 이렇게 발로 눌러서 조절하게끔 나오는데 저희들이 사용하는 기구는 둘 다 레버를 돌려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아, 그리고 또 확인할 포인트, 실리콘 튜브를 감아서 얼마나 부드럽게 느껴지는가예요. 그래도 하나 더 대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것만 사용하기에는 물론 이 느낌보다는 훨씬 한계가 강결해서 좋지만 체어 같은 경우는 페달 모양과 느낌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스프링은 아까 앞에서 조금 많이 다뤘잖아요. 페달 같은 경우 네모날수록 조금 더 컨트롤이 쉬워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폼브 기구는 체어뿐만 아니라 초심자에게 조금씩 더 친절하게 고안이 되었구나, 그리고 또 굉장히 모던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떤 모양이든 어떤 질감이든 사실 잘하시는 분들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어떤 기구를 써도 항상 잘 움직이는 사람이고 싶어요. 근데 이 운동을 처음 접한 사람이나 또 겁이 많으신 분들은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뭔가를 더 필요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폼브가 많이 고민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어떤 기구보다 더 뛰어나 라는 생각보다 어떤 부분에 조금 더 폼브가 관심을 두었는가가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폼브에 와서 폼브 기구들 한번 살펴보고 설명도 듣고 궁금한 부분들 다 해소를 해봤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더 나는 궁금한 부분이 남았어, 이 부분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또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